그날 오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림을 그리시는 할머니. 또 영어 공부 중이신가요? 어머니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브라질 그거 유명한 곳을 찾아가려고. 그 삼바 여인도 보고 리오 데 자네이로 이런 동선이 있다겠어. 이것도 찾아가 보고 하려고 이래. 상상력 이래 해놨다 내가. 내가 영국도 가보고 독일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도 가보고 또 그래서 스페인도 가보고 중국은 18번 중국을 가서 우라무지 근이 가서 우라무지. 70이 넘어 처음 간 해외여행이었지만 이제까지 무려 39차례 20여 개국을 여행했다는 할머니. 이제 공부도 해갖고 이제 더 늘면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내 맘대로 떠들고 내 맘대로 불이 물렀고 피하신 게 서무였을까 이거. 영어 공부로 자신감 충전 후 세계를 누볐다는 할머니. 코로나19로 가로막힌 하늘길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을 뿐 할머니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답니다. 해외여행에 목말라 있는 할머니를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깜짝 선물. 여기 진짜 영어 말이야. 인생 처음 본 잉글리시 브릿지 맞기는 맞네.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시는 할머니. 마이 모드 플레저스다. 이런데 처음 오는데 내가. 들어서는 순간 영어만 써야 하는 영어 마을로의 여행. 지금까지 방문자 중 최고령이라는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는 원어민 선생님들.